이 점화식이라는 단어가 요즘 일본식 한자라서 좀 이 점화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는 점화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가스레인지 보고 써있어요. 점화라고. 응? 요즘에 안 쓴 게 기호만 돼 있긴 한데 요즘엔. 근데 우리가 쓰는 한자가 아니고 이게 연거퍼진 벌어진 일 그런 뜻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N번째 항하고 N+1번째 항하고 N+2번째 항에 대한 단계식 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있다. 그걸 가지고 N+1번째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관계식 정도를 만드는 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류가 지금 보면 11가지가 되어 있어요. 쭉 넘겨보시면 11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11개까지는 다 네, 프린트를 넘겨야지 아까 내가 프린트 보면 넘버1부터 넘버11까지 딱 써있어. 근데 그 종류야 종류. 점화식의 종류인데 점화식에 대한 잘 나온 종류 몇 가지만 써놓은 거고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어떻게 만들 수는 몰라요. 전체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여러분 교재 같은 교재 8번까지는 주로 나와 있을 거야. 8번까지는 나와 있고 지금 9번하고 10번까지는 잘 나와 있지 않고 10번은 좀 뒤를 벼가지고 가능한 얘기도 있고 지금 11번은 선생님이 잘난찰나 하나 써놓은 거야. 이게 피곤한 치수라고 하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아마 요 정도 형태는 대략적인 이런 증명법은 거의 요즘에 여러분들 보기도 힘들 건데 나나들이게 하나 정도 보여주려고 써놓은 건데 몇 명이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만 먼저 습득을 하십니다. 알겠죠? 이거는 공식은 아닌데 이런 형태의 점화식들은 알아야 돼. 기본적인 베이스야. 몇 첫 번째 봐. 이런 점화식. 말로 얘기하는 거야. K값 상수야. 정해진 숫자야. N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N+1번째인 그 다음 거 나온대더라 라는 점화식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해 됐어? 아, 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표현이지. 그때 이 K는 뭘 가리킬까 그러면? 등차겠지. 어려운 얘기 아니네. N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했더니 가운데 거 더한 거에 두 배나 나대더라 이건데 등차 중앙. 맞아? N번째 있고 N+1번째 있고 N+2번째 있어. 그때 가운데 걸 두 배하면 양쪽 더한 거랑 같대더라. 일명 뭐? 등차 중앙. 아! 저 등차수열 표시구나. 까지만 알아두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배운 수열이야 이거는. 맞지? 아 별 얘기 아니네. 뭐 이게 등차수열인가 보다. 오케이. 봐라. 이게 이 말이지? N번째 거 말로 얘기해 말로 N+2번째 거 더해서 반을 했더니 가운데 거 나오더라. 이거 뭔데? 등차중앙. 아 그럼 이거 등차수리네. A는 초항이 1이야 두 번째는 3이고 그러면 공차 얼마라는 얘기야? 2. 아 이거 등차야? 그럼 A는 초항으로부터 공차를 공차 2를 몇 번 더 하자? N-1번 더 하자 해서 2N-1이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야. N번째 항이 있어. N번째 AN 거다 뭔가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세월인데? 공비. 그럼 저기서 보이면 R은 뭘 가리켜요? 공비. 어려운 얘기 아니네. N번째 거가 있고 N+1번째 거가 있고 N+2번째 거가 있는데 얘를 제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대더라. 이게 뭔데? 등비중앙. 아 그럼 저 표시는 등비수열 가리키는구나. 오케이 이해했다. 이거 등비중앙 표시야 그치? 등비중앙이야. 초항이니까 공비가 얼마건데? 3. 아 A는 맨 앞에 초항으로부터 3이라는 공비를 몇 번 곱하자 N-1번 곱하자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얘기 아니다. 우리 조화수열은 그거 조화수열 그치? 조화수열이 뭐였지? 등차수를 뒤집어 놓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이 조화수열이야. 그러면 얘를 뒤집은 AN 역수를 만들어준 이 수열이 뭐가 돼야 되지? 등차수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다 어디가 N번째 있고 N+1번째 있고 N+2번째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뒤집어 놓으면 1 over n, 1 over n plus 1, 1 over n plus 2 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등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이거 두 배 하면 양쪽 거는 반대 들어가 주실게요. 맨 위에 있는 식.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야? 표정아, 뒤집어서 등차가 됐어. 가운데 거 두 배 했더니 양쪽 거는 반대더라. 아, 등차 중앙 아니야. 아, 이거 조화순이구나. 두 번째. 얘는 뭘까? 이거 정리한 거야. 봐봐, 얘를 갖다가 가운데 거를 두 배해서 양쪽 거한 거랑 같대더라 라고 썼단 말이지, 이 친구에. 그럼 얘를 통분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겠죠? 자, 분자를 위에 올려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나요? 나 얘 구할 거니까 뒤집어서 두 배 하십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겠지, an 플러스 1. 얘 돼요? 얘를 뒤집어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에다가 두 배를 곱해주고 여기다 곱하면 저 식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거 정리한 거구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걸 안 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주면 알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걸 보자마자 좋아라고 떠올려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내진 않아. 하지만 행여나 이렇게 정리된 식, 얘를 빼버리고 얘만 주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 암기하는 얘기는 아니야. 됐지? 아, 그럼 조화술은 뒤집어서 풀면 되잖아. 맞아요? 봐봐. 이렇게 나오시겠어. 봐봐. 위에 보면 틀려 느낌이 지금.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으로 나눠요. 양변을. 그럼 얘는 2겠지? 맞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으로 나누시면 얘를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을. 그럼 이렇게 찢으면 요게 집어지겠네. 그럼 1 오버 an 플러스 1 남아요. 맞지? 마이너스 이걸 이렇게 찢으면 요게 집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식이 생기세요. 맞아요? 뒤집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을 뒤집었단 말이야. 얘는 n번째 항을 뒤집은 거야. 그 뺐어. 그랬더니 항상 차이가 얼마다? 2다. 아, 뒤집었더니 뭐가 된 거야? 등차가 된 거지. 아, 이걸 양변을 나눠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가끔씩 나와. 아, 그러면 제가 뒤집은 수열이 등차니까 원래 수열은 조화수열이겠구나. 맞는 말인가요? 이해됐나요? 아, 그러면 초항이 2입니다. 뒤집은 수열의 공차가 2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야지, 이걸로. 그럼 초항은 2분의 1로 봐야지. 그리고 공차가 얼마일까요? 20값이다, 20. 그러니 1 over an은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1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됐어요? 정리할까요? 통분하니까 2분의 가면은 얘가 4n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맞지? 다시 뒤집어야지. 내 목적은 a인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지 않을까 이면 되나.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 저희 지금 대차수열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차수열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 문제 자체가. 근데 대차수열이란 말이 따지면 이런 거거든. 개자 각각의 차이가 이루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 군데 와서 좀 내용이 좀 바뀐 거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가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1, 2, 4, 7, 11 이렇게 합니다. 10? 맞, 11. 이렇게 빼요. 이렇게. 차이, 얼마? 1. 이거 빼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2. 이거 빼요. 이거 얼마인데? 4. 이게 빼요. 얼마야? 4.
차이가 규칙을 이루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나와. 그러면서 그 다음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 더 해야 될 것 같아? 5를 더해야 16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계수를 개차수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 이 용어가 좀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원래는 이게 개차수예요. 각각의 차이에 의한 수입니다. 근데 요새 이름이 혼용돼 버렸어. 그냥 거의 얘를 개차수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이게 사실 용어가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요즘에 와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차수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책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책에는 빠졌어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 16을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맨 앞에 1로부터 이만큼을 더하시는 겁니다. 아니 원래가 여기다 이거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겠지. 여기다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 논리를 저게 써놓은 거지. 뭔 말인 거 아니? 여기 A1이 있고요. 이게 A2가 있고요. A3가 있고, A4가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어딘가 AN-1번째 값도 있을 거고, N번째 값도 있을 거고 하란 말이야. 그지? 나는 얘가 목적인 거야. 근데 이게 개차수라면, 이렇게 빼시면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내가 F of 1이라고 하자, 이거지. 함수처럼. 그러니까 1일 때 얼마 답이야. 여기처럼 1 뭐 이렇게. 그럼 얘 빼면 f of 2라고 하자. 얘 빼면 f of 3라고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러다 보면 얘를 빼면 f of n-1 나오십니다. 얘 뺀 게 이 1은 얘를 따라가요 숫자가. 그러니까 왼쪽 거 따라가요 규칙이 지금. 한 칸씩 밀려가니까 지금. 맞아?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는 이 값을 구하고 싶으시면 맨 앞에 A1으로부터 이만큼 더하면 개체 않을까? 개체가 헷갈리시면 문제났을 때 이 그림을 생각하고 하세요.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AN이라고 하는 값은 맨 처음인 A1으로부터 F of 1, F of 2 쭉 더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이게 중요해. F of N-1까지 더하면 나오지 않을까? 맞는 말인가요? 이 식을 AN은 봐봐요. A1 더하기 자, 이 값을 쭉 더한다니까 시그마로 쓴 거야. 시그마 K콜 1서브 어디까지? N-1까지 F of K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요게 개체라고. 중요한 표현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N-1번째 값까지만 더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제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A, 내가 이쪽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응? 가다 보니까, AN을 더한다고 치면, 맨 앞에 1로부터 쭉 더할 거잖아,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더해야 돼? N-1까지 더해야 되는 겁니다. 식이. 여기다가 쭉 더해서 가능한데 이게 총 N-1개가 나오거든. 이 안에 밑에 사이사이가 얘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었다면 얘는 N-1까지 가야 맨 마지막에 N-1까지 가줘야 그 다음엔 AA 나온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이 식을 쭉 하는 과정에서 1 더하기 우리 배웠거든. 2분의 N-1의 N 이렇게 나오겠지. 저게 일반항이야. 확인해봐. N에 5 집어넣어봐. 한번 넣어봐. 얼마지? 이 식에다가 N에 5를 넣어보라고. 얼마 남아? 11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둘. 나와, 나와. 맞아. 아, 앞에 썼다. 거꾸로 확인하면 해봐. 이렇게 푼 걸 개차수라고. 이해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이런 겁니다. 이, 여기에, 이 다음 번째 항을 보시면, AN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차이는 뭐라고 써야 돼?
f of n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그럼 이게 개차순이라면 이 값은 여기로부터 이걸 더하면 나와야 돼. 맞아? 그게 정답이야. 이해돼? 이해돼? 봐봐. 차이를 구별해보자, 문제,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라고 쓴 식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이라고 쓴 식의 차이. 봐봐. 얘는 n번짜리 있어. 어? n번짜리 값이 있어.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그림을 떠올려, 이 그림을. 쭉 나열되어 있는 그림을. 이 n번째 값에다가 4를 더하면 항상 그 다음이 나와. 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그럼 찾지 마. 얘는 n번째 값이 있는데 4n을 더해야 돼. 이 속에 n이 껴있어, 이렇게 n이. n이 껴있다는 얘기는 n 때문에 이 값이 바뀐다는 얘기야. 내 말 맞아? 그러니까 n이 바뀌면 얘는 n이 바뀌어. 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 차이가 항상 4가 되니까 등차가 된 거야. 근데 얘처럼 여기 n이 껴있으면, 아니, 이럴 때는 얘가 4일 거 아니야. 여기 8이고 변해. 그럼 뭐가 된다? 개차.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n이 껴있으면 개차수이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첫 번째 좀 차이 비교. 아, 등차의 약간의 변형이야. 개차가. 여기에 n이 껴있으면 무조건 개차야. 근데 이 말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이게 개차가 빠지긴 했지만 꼭 개차라는 말을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런 거야. A1이 있고 머릿속에 떠올리기를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돼. A2가 있고 A3가 있고 진행을 해, 이렇게 우리가. 그럼 어딘가에 N-1도 있을 거고 N번째 값도 있을 거고 N+1번째도 있고 진행을 한다고요. 우리 목적은 여기지만 이 식의 표에는 이렇게 써둔 거야. 얘가 산이라고. 그지? 1 집어넣어봐야 된다. 그럼 A1에다 4를 더해야 A2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게 차이가 얼마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4라는 얘기지. 이렇게 빼봐. 얼마야 그러면? 8. 4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런 거지. 그럼 밑에 수열.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거야. 요 값의 의미는 차이가 생긴 수열 있잖아. 여기에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면 1이 버리는 거지. 맞아?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됐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해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AN을 구하고 싶다면, 맨 앞에 A1으로부터 쭉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해? 이거 전까지 더해. 그래, 안 그래? 여길 더하면 얘가 나오고요. 나 얘걸 구할 거니까 여기까지 더해서 이렇게 가진다고, 식이. 의도가. 됐어? 그럼 얘가 가는 과정이 1, 2, 3, 4. 얘가 몇 번째 값이야 돼? n-1번째 값. 이게 중요하다. 쭉 더하자. 그게 뭔데? 시그마. k 이거 얼마에서부터? 1서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맞니? n-1까지 이걸 뭐라고 써? 4k. 얘를 갖다 쓰는 거야, 쓸 때는. 왜? 1 넣어야 얘가 나오거든. 2 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고 n-1 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n-1의 의미는 처음부터 n-1번째까지만 더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고, 여기는 4k는 여기를 끌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1 넣어야 얘가 나오니까. 이해하나요? 뭔 말인지? 개차는 여러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사실은 내용에 축소가 되긴 하지만 요 정도 느낌은 좀 알아달라요, 그치? 이거를 꼭 떠올리면 생각을 해, 떠올리면서. 그래야 안 헷갈려. 그냥 식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무 헷갈려서 생각하자. 봐봐요. 이 예제가 나왔는데 an 플러스 1번째 값은 an 번째 값부터 2n승을 더해라 이거. 그지?
자, 얘가 N이 없어. 무슨 소리라고? 분차. N 꼈어. 그러면? X. 자, 얘 있나요? 얘 있나요? 요 수열의 느낌은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A3가 있고요,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딘가 N-1번째 값도 있고, N번째 값도 있고, N+1번째 값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의 느낌은, 아, 이 차이가 이 N승이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시각 이만큼. 됐지? 저게 정화식인 거지. 그렇다면, 요 차이는 얼마일까요? 1주번호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2란 얘기네. 이렇게 차이 얼마일까요? 2주번호란 얘기지. 그럼 2의 제곱이란 얘기네.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고. 하지만 나는 여기를 구하고 싶으시면 맨 앞에 AN을 구하고 싶으시면 맨 앞에 A1으로부터 이만큼까지만 더해서 구하는구나. N-1번째까지만. 그치? 그러다 보니 얘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 2라고 써있거든. 이걸 알려줘야 돼. 아, A는 맨 앞에 1로부터 쭉 더하자. 어디까지? N-1번째까지. 그치? 초항이 얼마? 초항은 2. 어, 이게 이거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2에 N-1수까지 더하자 된 거라고. 무조건 시그마 쓰려고 하지 마. 헷갈리면. 그냥 더한다가 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데? 등비. 초항 얼마? 2. 분비 얼마? 2. 등비 합공식. R-1분의 초항 2에다가 2에 N-1승-1. 이라고 쓰면 된다. 그럼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전개하니까 2에 N승에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다. 이렇게 뜬다. 5번. 5번의 정화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정화식이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AN 플러스 1이 있다. 3배 AN이다. 라고 시켜줬다면 이게 무슨 소리라고? 등비 세배. N번째가 3을 곱하면 그 다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등비야. 근데 여기는 N 커버 A라서 N이 껴 있어. 이렇게 주면 이게 5번 정화식. N이 없이 3만 항상 곱하면 다음 건 나온대더라가 등비라면 이 공비자에 N이 껴있어. 이렇게 그 변하면 되냐. 곱하는 값이 곱하는 값이 변해. 그러니까 등비는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긴 정화식을 5번 정화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5번 정화식이면 저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 바보야 얘기는. 응? 딴 데 가서 몰라. 응? 학교가 선생님 6번 정화식 풀어줘. 이런 거 몰라, 사람들은. 그냥 니들과 나와 사이 약속. 몇 번째 맛이? 얘는 선생님이 이 예제를, 문제를 풀면서 설명합니다. 공식 없어요. 자, 봐요.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N에다가 이 식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A2는 2분의 1 곱하기 A2. 맞나요? 자, 이번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A3는 3분의 2 곱하기 A2. 맞아요? N에 3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4는 4분의 3 A3.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습니다. N 하나 줄이자, 그럼. 그러면 요 자리가 AN은 요게 n분의 n-1 곱하기 an-1이 떨어져요. 어때? 여기까지 맞나요? 이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나랑 똑같이 그대로 곱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곱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곱하자. 늘 사이에 곱하자. 양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쭉 곱하고 쭉 곱하다 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네. 양쪽이 똑같이 쓰니까, 이 두가. 맞는 말이야? 그럼 얘도 지워줘. 얘도 지워줘. 얘도 지워졌을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왼쪽 뭐가 남아? AN. 오른쪽엔 얘를 싹 갖다 곱해야지만, 그니까. 그래, 그래. 다 곱해야지. 그리고 A1이 남아있는 거지.
됐어. I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4분의 3 쭉 곱하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m분의 n-1을 곱하고 다시 a1을 곱하면 되란다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지워지면 돼. 그럼 뭐만 남아? m. a1은 얼마래 문제에서? 2. 답은 얼마야? 이렇게 붙입니다. 요게 5번 푸는 점화식 프리퍼. 자, 6번 점화식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생에 있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a, m 플러스 1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세요 하면 나온대요.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2가 없어요. 이거 뭔데? 등비. 만약에 3이 없어요. 등차가 섞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 문제처럼 만약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가 1이래 문제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해서 1을 더하세요. 그러면 뭐 나온 거야? 얘는 바로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2 더해라 17 이라고. 그럼 규칙에 있는 거지.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또 2를 더하세요. 얼마냐? 53?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반항 AN은 뭡니까?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화식 몇 번이라고 한다고요? 6번 점화식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가장 자주 보실 거예요. 자, 갑니다. 이 6번식의 점화식 등장하시면 풀이법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고쳐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고치는 거야. 잘 봐. 우리 태미. 6번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고쳐요. 저 네모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십니다. 여기 있는 3은 여기서 끌고 오신 거예요. 6번 점화식이라면 무조건식이 쉽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래요.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배 a는 이 3을 꺼내겠지만 얘랑 얘랑 전개한 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 맞춰놓은 거야. 뭐가 안 맞는 거야? 숫자가 안 맞는 거야. 됐지? 그때 이 네모와 네모는 무조건 같은 수가 들어갔습니다. 알겠나요? 자, 봐봐요.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알파라고 생각하세요. 됐지? 봐봐, 여기 봐봐. 봤지? 자, 얘 맞추면 되는 거야. 얘 생각 뭐, 3알파. 요 알파 넘겨 이쪽으로. 2알파가 이 나와야 돼. 알파 얼마야? 이렇게 들어. 무조건 구해집니다. 됐나요? 됐나요? 다시 한번 깨끗이 설명 좀 쓸게요. A, n 플러스 1 더하기 1은 3배의 an 더하기 1이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A라는 표현을 끌고 온 거지. 그냥 세 번째라는 말로 하는 걸 그냥 기호로 쓴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맞아? 그렇다고 무조건 걔가 수열이 그래? 그렇지 않은 거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A1 플러스 1. 야, 이게 초항이야. 응?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A2 플러스 1이야. 그래도 얘가 두 번째이다. 그럼 세 번째는 A3 플러스 1이겠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면 수리다 맞아, 수열이.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이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가는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몇 번째야? 몇 번째지. 이게 몇 번째지. 그럼 얘는 몇 번째겠어?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고 하면, 얘가 N 번째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인 거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얘가 N 번째다 하는 거 보면, 그 다음 게 나오는데 뭔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네. 이렇게 생긴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해주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나 딱 생각을 떠올리라. 아 그래? 그럼 이거 등비야? 그럼 AN 플러스 1이 N번째까지거든 이게. 어 이게 등비 수열이야. 초항은? 얘가 초항이겠지. 얘가 N에다 N 집어넣는가. A1 플러스 1이 초항이고 얘가 공개 아니야? 곱하기 3에 N-1승 이걸 쓸 수 있다. 왜? 등비니까. 초항 곱하기 R에 N-1승. 초항이 문제에서 보니까 써있어. 그지? 그럼 얘가 2인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AN은 2 곱하기 3의 n-1승에서 1 넘겨서 1 빼라. 이게 일반한 경우. 자, 7번 점하시면 독특하게 n번째 값도 있고 n 플러스 1번째 값도 있고 n 플러스 2번째 값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딱 보면 아 7번이다 라고 알 수 있거든. 8번만 봐, 프린트에 n 플러스 2 있어? 없어. 그러니까 8개 중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다 넣는 게 얘밖에 없어. 단, 조건이 있어. 7번이 되려면. 7번이 되려면, 각각의 앞에 개수들 K, L, M이 있잖아. 이걸 다 더 배운 거야. 이럴 때만 7번 점화식입니다. 다 더해서 0이 안 나오면, 넘겨보시면 11번 점화식이 있어요. 자, 프린트 보시면 11번 점화식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거에 생겼지만, 더해서 0이 안 나와요. 그게 11번 점화식입니다. 근데 그 11번 점화식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제발 학교 가서 맨날 풀어달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못 풀어요, 진짜. 이거 안 푸는 사람도 거의 못 푼다고. 그냥 가서 캠 쫑꾸지려고 들고 와서 또 민석이처럼 네, 그냥 좀 풀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어? 제발. 예전 애들 많이 했어. 내가 압니다. 이 새끼들이 굴려먹어서. 근데 그게 되게 독특한 거라서 거기도 11번 점화식도 숫자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 좀 우리 한계를 벗어난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11번은 내가 잘난 체한 거 하려고 보여줬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우선 7번 점화식까지만 정리하시는데 과정은 무조건 더해서 여기 나와요. 봐봐요. 얘. 얘 이제 봐. 1 2, 마이너스 3. 그래서 0 나오나요? 0 나와요. 얘도 선생님이 풀이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AN 플러스 2 더하기 2배 AN 플러스 5 마이너스 3배 AN 이퀄 투 0 이라고 써있는 이 점화식의 풀이법이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 갑니다.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네모에 가로치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이라고 무조건 고쳐집니다. 더해서 0이 나온 7번 점화식이라면 반드시. 그래서 네모에 있는 숫자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가 아 이거 7번이구나 그럼 무조건 이렇게 고칩니다. 네모는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n 플러스 2는 이미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여기와 여기 관계를 하는데 얘는 여기와 관계를 안 해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되고 n번째 값 보면 근데 이게 눈의 오른쪽에 있다는 게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런 다음에 얘 곱해서 넘겨서 정리해보세요. 나온다고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값의 개수는 마저 떨어집니다. 자동. 저렇게 무조건 고쳐져요. 됐나요? 이해했나요? 아, 7번. 무조건 이게 고쳐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 자, 봐봐요. A2-A1이 초항입니다. 오케이? A3-A2가 두 번째입니다. 이해 돼요? 뭔 말인지? 얘가 첫 번째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A1이 초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초항은 내 마음 잡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규칙이 내 마음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이야. 얘가 두 번째 아니야. 이게 세 번째 아니야. 이해했어? 받아보면 얘는 몇 번째 아닐까? 규칙을 봐, 규칙을.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는 이제 얘를 보면 되지. 이 숫자 보면. 그럼 그 다음에 뭘까? 그치?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겠지, 규칙. 근데 얘가 n 플러스 1이죠. 됐니?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얘 몇 번째인데? 그럼 얘는 몇 번째야? n번째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그 다음 나온 데더라 무슨 수열인데?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을 보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차이야. 아, 그러면 얘가 n번째 값이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더라. 얼마씩 곱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3. 얘가 초항이겠네? 여기다 얘네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첫 번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a2, 마이너스 a1이 초항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등비 일반학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됐나? 이해했나? A 절반의 문제에서 써 있을 거야. 문제 보면 A1은 그럼 얘는 1이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요? 봐봐요. 몇 번째 맛이에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길 봐요. 이거는 이거랬더라. 몇 번째 맛이에요? 몇 번째 맛이에요? 6번 하려면 A한테 숫자가 있어야 돼요. 아, 저 맞죠? 뭐 곱했나요? 누가 계속 이걸? 아, 4번 전화. A에 넘겨봐요, 오른쪽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A, N 플러스 1번째 값은 AN에다가 마이너스 3에 N-1 쓰면 더하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몇 번 전화 하시냐고. 4번 전화. 그래서 4번을 또 푸셔야 됩니다. 4번이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대차수. 그치? 그니까 이 말이 이런 거라고. 다시 한번 쓰면 이 말의 의도도 이런 거야.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헷갈리면 계속 상상을 해보라고.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걸 안 써도 돼. N-1번째 값도 있고, N번째 값도 있고, N 플러스 1번째 값도 이렇게 있는 거야. 차 얼마나 얘기요? 1번이라는 얘기지. 그치? 얼마인데? 모든 세 영수는 1입니다.
사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누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 사이는 마이너스 3에 제곱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쫙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이게 4번째가 풀릴 거 아니야. 근데 밑에 더하는 건 무슨 수열인데? 등비수 열이야. 항이 몇 개야? n-1개라고 아까 얘기했지? 초항은 얼만데? 1. a1 얼마야? 1. 아, an. an은 맨 앞에 1로부터 이만큼 더하자. 근데 등비수리더라. 1-r분의 맞지? 초항 1을 쓸 필요 없고 1-r에 n-1승 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풀이법은 7번 점화식을 이렇게 고쳤더니 4번 점화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4번을 또 푸신 겁니다. 이해했나요? 좀 복잡해졌나요? 자, 봐봐요. 7번 풀이법을 푸는 두 번째 풀이법입니다. 7번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법은 정리해서 가보니까 4번을 거쳐서 간 거야, 그치?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7번 점화식이라면, 다시 말해서, 개수를 싹 봐서 0이 나오는 점화식이라면, 이런 점화식은, 이렇게도 고쳐집니다. 네모는 같은 숫자예요. 이렇게도 고쳐집니다. 네모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여기 값이, an 쪽에 있는 값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네모 얼마겠어요? 3. 맞아요? 아니, 이 값이 an 쪽에 있는 계수값이 여기밖에 걸쳐있지 않다고요. 나한테 an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3이라고요. 확인해봐요. 넘겨보면 얘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껴 맞추고 베끼면 자동으로 n 플러스 1번째 값은 껴 맞춰준다고. 이해했나요? 괜찮나요? 약간 이해했나요? 아, 이런 비법 이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알아야 돼. 자, 봐봐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A2 플러스 3배 A1이 초항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은 A3 플러스 3배 A2.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이해돼요? 쭉 가다 보니까 AN 플러스 1 더하기 3배 A는 무슨 몇 번째 항일까? N번째겠지. 그럼 3AN 플러스 2 더하기 3배 AN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M 플러스 1번째고 맞나? 얘 몇 번째예요? N번째. 얘는 몇 번째예요? 근데 얘는 둘이 같단 얘기네요? 얘는 N번째 값이고 얘는 M 플러스 1번째 값인데 둘이 같대요. 뭔 말이야? 전부 다 같다지. 얘네 읽으면 얘네들이 같다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 읽으면 얘네 읽으면 이렇게 하던 얘기가 나오겠지. 그냥 모든 항이 다 같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다 같은 수다 이게 지금. 됐어? 그냥 난 이 값을 알아. 왜? A1이 1이고 A2가 2니까 얘가 1, 얘가 2니까 이거 5야. 그럼 항상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지. 아, 그래? 그렇다면 이 식을 AN 플러스 1 더하기 3배 AN은 5구나, 항상. 그냥 쓰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붙이고 나면 얘 몇 번 점화식인데? 얘 몇 번이야? 야, 끼키야, 몇 개 하지도 않았어. 우리 뭐 100번씩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냐고.
카운트 6번 한 6번. 얘 넘겨서 보면 될 거 아니야.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배 an 더하기 5. 이거 아니야. 6번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6번. 그럼 또 다시 6번을 풉니다. 할게요. 할게요. 6번 점화식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무조건 이렇게 고쳐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3, 마이너스 3을 계속 묶어내고, an 더하기 네모라고 무조건 만들어집니다라고 난 얘기를 했어요. 6번 점화식이라고. 얘가 6번 점화식이니까. 우리 얘기야. 맞나요? 얘는 무조건 묶어내야 되는 거고, 네모는 같은 자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알파,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알파, 요 알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알파가 5 나와요. 맞아? 다시 알파, 알파라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 3알파, 이 알파 넘어가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4알파가 5 나온다고. 알파 얼마냐고. 마이너스 3에 5.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 슬슬 머리 애들이 한기가 오시는구만. 쉽지 않다고 나 얘기했다. 이번 주에 8번까지 완벽하게 해봐야 돼. 장난이 아니야. 생각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문제 풀 다음에 이걸 내가 되게 많이 쓸 거란 말이야. 다 다시. 그럼 얘가 이거 갖고 a1-4분의 5, a2-4분의 5, A3-4분의 5. 이런 수준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상상을 해보자. 얘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이게 초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런 수준이 있다고 하자고. 그럼 얘 몇 번째 항이냐고. 그럼 얘 몇 번째야? N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또 얘가 나온다더라. 무슨 소린데? 둥비. 기가 차? 아, a에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생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이게. 초항이 얼만데? 이거겠지. a1-4분의 5. a1이 얼만데?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초항. 곱하기 공비가 이거 아니야. 넘겨, a에. 있다. 결과가 둘이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같아야 돼. 아, 7번 점화식은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4번 점화식을 거쳐 답이 나오고 이 방법을 쓰면 6번 점화식을 거쳐 답이 나오는구나.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나중에 보면 얘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편할 때가 있어. 필요했다. 갈 때 되니까 기분만 좋아서 좀 8번 봐요. 8번은 풀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분수꼴, 분수꼴. 여세요, 여세요. 이 모양이 유지가 되야만 8번입니다. 저 모양이 유지가 돼야 8번이라고. 약간으로 변형이 되면 번호가 틀려요. 그러니까 풀이가 다르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완벽하게 숙지해 오시라고요. 얘도 내가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공식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8번이구나. 8번이구나. 어떻게 하느냐. 8번임을 느꼈으면 첫 번째, 양변을 뒤집어요. 이게 뒤집어 역수를 취해요. 얘 뒤집으면 1 over am 플러스 1. 얘 뒤집으면 3배 am분의 am 플러스 2. 이걸 이렇게 찢으면 3.
찢으면 3분의 2에다가 1 over a 맞나요? 맞나요? 정범, 나 집중 안 해요, 마지막에? 얘가 이해했어? 됐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쓸게, 깨끗이 내가. 잘 봐. 1 over a의 포스, 양을 뒤집은 거야. 정리 좀 한 거야. 3분의 2 곱하기 1 over a 더하기 3. 3? 3분의 1 아니야? 이건 굳이. 잘 봐요! 얘를 n번째라고 생각을 하세요. n번째. 얘를 n 플러스 1번째로 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몇 번 점 하시게요? 야, 그 몇 개 없다. 몇 번 점 하시게요? 3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번이 뭔데, 씨. 3번이 좋아하는데. 아니지. 좋아하려면 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뒤집어서. 얘가 없어야 3분의 1 나오면 그 다음 번 나온 애들하고 다 되는 거잖아. 그치? 6분이지. 단지 이 자리가 뒤집혔고 이 자리 뒤집힌 거지. 맞아? 그래서 6번도 많이 쓴다고 실제로. 그래서 6번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풀이법을 또다시 6번처럼 풉니다. 나 6번 세 번째 푼다 지금. 얘가 6번 점화식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네. 3분의 1은 반드시 묶이고 이 자리 이 자리를 알파 알파라고 생각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봐봐요. 3분의 2 알파. 알파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맞나요? 그게 3분의 1 나와야 돼.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거든. 1 over a1 마이너스 1. 이게 초항이야. 1 over a2 마이너스 1. 이게 두 번째인 거야. 1 over a3 마이너스 1. 이게 세 번째인 거야. 이렇게 진행해.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이고, 얘가 두 번째이고, 얘가 세 번째이고. 내가 지금 똑같은 게 몇 번째 한다, 그치? 일부러 틀을 보여주려고. 얘가 몇 번째이야, 그러면? n번째이야. 얘는 몇 번짜인데? 그렇지. n번짜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게 나오는데 무슨 셈인데? 그래. 결국은 비슷해서 얘기야. 아 그래. 이거 수열 1 over a1 an 마이너스 1이란 이 수열은 등비수열인가 보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올 텐데 1 over a1 마이너스 1이 초항이고 등비가 3분의 2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A1 서있어 문제 2분의 1 그럼 얘는 2네 2네 필요 없네. 3분의 2에 n 마이너스 1 넘겨. 1 더하기 3분의 2에 n 마이너스 1 성분하자. 왜? 굳이 몰라. 그럼 얘가 1 더하기니까 3에 n 마이너스 1 승분의 3의 n-1승 더하기 2의 n-1승이 없고. 에이 n번의 목적이니까 다시 뒤집습니다. 그러면 3의 n-1승 나누기 3의 n-1승 더하기 2의 n-1승이 1반항이에요. 이게 8번 풀이법입니다.